네, 안녕하세요. 울티입니다. 이제 제 앨범 이제 졸업.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요. 졸업에 관한 노래가 있어요. 곡 제목도 제 앨범 타이틀이랑 동명이에요. 졸업이라는 곡인데 그 곡을 여러분들의 졸업식에서 들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졸업 축하 공연 이벤트 뭐 이렇게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. 첫 학교가 장흥에 있는 관상 고등학교. 형 근데 몇 시간 걸려요? 몇 시간이세요? 한 4, 5시간. 하시는 선생님 있으시다고 되게 막 힙합 선생님이시고 랩 하시는 수학 선생님이세요. 아시죠? 수학 선생님. 제가 수학 제일 싫어했거든요.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죠. 아, 카피 카피. 그러니까 그냥 제 아는 노래 막 들려주시고 한수요 들려주면 정말 해보라. 제일 자신 있는 거. 불이오네노 불이오네노 영광입니다. 영광이지. 진짜 초등학교 학생들 졸업생 수가 40명밖에 안 돼요. 작년 생일밖에 한 100, 지금 118명. 굉장히 좋은 학교를 또 여기까지 찾아주셔가지고. 저희 사연 남겨주신 여기 박은진 씨 오늘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물 거 아니죠? 올거 아닌데. 아 이거 이거 아니죠. 닮은 사람 아니죠. 어 아니야. 닮은 사람. 건물이 2층밖에 없어요 여기. 어. 여기 책상이 몇 개 없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계속 거의 같은 반을 해오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다고 더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. 제가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가 다 생각나요. 31035도 저희 학교에서 찍었고 졸업의 뮤직비디오도 저희 학교에서 찍었기 때문에 학교라는 그 공간이 저한테 주는 뭔가 느낌이 되게 신선하고 항상 뭔가 되게 새롭게 남아요. 아 여기 1학년 교실이구나. 공연하는 날에 눈이 오네요. 졸업생들 기분이 뭔지 알아갈 것 같아요. 잘해야죠. 옆판에 쓰인다면 선생님의 이름과 가부른 녀석들이 모셔있는 일분당. 나는
제가 여기에 온 이유와 제가 여러분들 꼭 들려주시는 노래 이제 제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아무도 세상 전라남도 장흥 관상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는데요. 많이들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고 즐거워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. 장흥 관상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올티였습니다. 서울에서 봐요.